2019 EICMA에서 브리스톨 이야기만 하는 스즈키에게 실망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거두 설명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소식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야부사 소식입니다. 하야부사는 현재 2020년 발표, 2021년 생산을 목표로 개발 단계 중인 신형 바이크입니다. 변화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1340cc 배기량의 기존 엔진에서 1400cc급으로 배기량이 커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션 소식입니다. 드디어 혼다의 DCT 미션은 아니겠지만 하야부사에도 드디어 세미오토 미션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참고 그림 확인해 주시고요. 요 두 그림 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이시는가요? 한쪽은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바이크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세미오토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매뉴얼 기어의 세미오토 미션 적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크랭크 케이스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크랭크 케이스를 새롭게 디자인을 하면서 배기량도 같이 올라간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면은 차대의 전체적인 형상이 하야부사의 기존의 둔하고 이상한 곡선 같이 생겼던 그런 괴상한 차대에서 얄쌍한 GSX-R 시리즈의 차대와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대 변경이 예상됩니다. 드디어 풀 모델 체인지를 하는 만큼 차대에도 엔진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즈키라는 브랜드 자체가 혁신과는 거리가 많이 먼 브랜드입니다. 혁신을 원하신다면 애플이죠. 스즈키는 처음 예전에 GSX-R 시리즈를 발표했을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바로 기존에 있던 엔진들을,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개량해서 보다 더 우수한 엔진이나 바이크를 개발하는데 집중했던 것이죠. 좋게 이야기하면은 검증된 기술과 검증된 제품을 가져와서 조금 더 보다 더 나은 효율로서 개량하는 것이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더 이상 우러나올 국물도 없을 만큼 우려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물도 얼큰하네. 그런 스즈키에서 이번에 하야부사 엔진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미션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2019년 EICMA에서 발표했던 V스트롬처럼 IMU가 적용이 되고 라이드 바이 와이어 기술이 기본적으로 접목이 됩니다. 다른 업체들 같은 선구자는 역시 모터사이클 쪽의 선구자는 야마하입니다. 야마하보다 한 3-4년 정도 뒤처진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타 경쟁 업체보다 더 좋게 이야기하면 퓨어한 맛이 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람 잡겠다. 이런 맛이 있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우세한 편입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면서 탈만하다는 바이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소식들은 이 특허 제출용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양산 단계에 들어서서 양산화 과정을 거치면은 원가적인 문제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형상이 다소 생산하기 편리 유리하도록 형상이 다소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양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프로토타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 정확하게 무엇이다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스즈키가 20여 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를 감행하는 만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